모발 이식하는 거 되게 아프지 않아요?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시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수면 마취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 고영욱 원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매일 한두 번씩은 듣는 질문인데, 모발 이식하는 거 되게 아프지 않아요?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혹시 원장님 모발 이식을 받아보셨나요? 아,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 네. 받아보셨어요? 받아봤거든요. 네. 아픕니다. 네. 마취 아파요. 많은 환자분들이 마취를 받으면서 막 비명을 지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네. 막 보통은 하면서 이제 통증을 참는 정도인데, 네. 이제 너무 아프신 분들은 진짜 막 비명 하면서 지르시는 네. 분들도 네. 있어요. 네, 이제 저도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그냥 아프시구나. 네,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 그냥 좀 아프신가 보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했었는데, 모발 이식을 제가 직접 받아보니까 진짜 아프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네. 앞쪽 부위, 이식할 부위는 통증이 너무 심하진 않습니다. 네. 이쪽 앞쪽은 참을만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뒤쪽이 퇴치 부위. 네. 여기는 큰 신경들도 많이 지나가고, 신경 분지들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마취를 하면서 통증이 훨씬 심합니다. 네. 그래서 뒤쪽에 통증할 때 많이 아프세요. 저는 옛날에 받았습니다. 옛날에 받아서 2016년 이때쯤에 네. 받았는데요. 8년 됐네요. 네. 네. 마취를 하면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처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컸습니다. 네. 지금은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시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수면 마취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아예 이제 4시간 할 때처럼 주무시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통증을 아예 못 느끼죠. 네. 이제 주무시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마취가 깨고 나면은 아예 통증이 있었던 기억 자체를 못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통증을 아예 못 느끼시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방법인데 수면 유도제. 네. 네. 이제 벤도다이아제핀 및 미다졸람 이런 약물들을 사용해서 좀 졸리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취를 진행할 때 통증 자체로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마취가 끝난 다음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좀 주무시는 거죠. 네. 이제 잠에서 깬 다음에는 통증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집니다. 네. 또 질소가스도 같이 사용을 하죠. 네. 옛날에 주로 이제 치과 치료에 사용했던 마취의 종류인데요. 예, 질소가스를 계속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감정이 들면서 약간 술 취한 것처럼 맞아요. 그렇죠? 통증이 줄어듭니다. 네.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네. 줄여주고 추가적으로 진동기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주사할 때요? 그렇죠. 주사할 때 진동기를 같이 대면은 요 진동 느낌 때문에 통증이 좀 더 줄어드는 효과가 네.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같이 진행을 해서 통증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네. 제가 했을 때랑 지금은 비교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할 때 우리가 또 굉장히 조심해서 천천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주사 속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 주사 속도를 늦추는 뭐 기계를 쓰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주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수술 중에 아프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수술 도중에 막 너무 아파요 이런 분은 없고 마취주사 맞을 때 따끔하다 정도를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우리가 마취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식하게 하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 되게 뭐 그냥 마취주사를 막 하니까 되게 아플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전처치를 많이 하니까 훨씬 덜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옛날 내시경과 요새 수면 내시경의 차이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의식을 잃게 하고 요새 프로포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호흡이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저는 약간 보수적인 편이라 사실 도입을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조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거든요. 잠에서 깼을 때 수술이 다 끝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서 근데 이게 계속해서 저희가 환자분을 모니터링 하면서 수술해야 되고 저희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고민은 한번 해보죠 뭐. 네. 그리고 오늘 수술 모발이식 통증과 통증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고용 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주시면 네,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